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 감시자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박재현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KBS 손원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손 기자님, 요즘에 가장 네. 바쁠 때예요. 선거 앞두고, 그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당장 내일이 선거니까요. 창원, 성산, 그리고 통영, 고성. 국회의원을 새로 뽑잖아요. 뭐 두 곳이긴 한데 또 전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또 경남에서 유일하게 치러집니다. 그래서 또 여러 정치적인 의미가 또 부여된 선거라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저희 뭐 기자들도 보도국에서도 선거팀이 이미 꾸려져서 여러 후보들의 공약을 뭐 전하고 뭐 판세를 분석하고 한데 좀 많이 바쁜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보궐선거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매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또 지금 보시고 내일 보궐선거가 있었어? 그 지역구에 계시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뭐 오면서 선거 유치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아, 선거하는구나. 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지역에는 선거를 하지 않고 보궐선거니까 네. 전국적으로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성산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진보 일본지라고 불릴 정도로 노동자 표심이 네. 당락에 큰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인데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그 창원 성산은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 후보 선택 기준으로 이제 뭐 40% 이상이 지역 경제 활성화 능력을 그 유권자들이 뽑았고요. 네. 두 번째로 19% 정도가 현 정부 심판 그리고 17% 정도가 소속 정당을 선택의 기준으로 뽑는다고 답을 한 여론조사도 최근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창원 성산구 선거에서 아마 가장 화제가 된 건 이제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였는데요. 결국에 정의당, 민주당 두 당만 참여를 했죠. 네. 사실 선거 초반에는 정의당하고 민중당, 그러니까 여영국 후보하고 손석경 후보가 당연히 단일화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고 이제 어떤 조건으로 단일화를 하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금 두 당은 결국은 이제 단일화가 되지 못하고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단일화를 했는데 의외로 또 이 단일화는 쉽게 풀려가지고 지금 여영국 후보가 끝까지 뛰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또 여론조사에서는 뭐 단일화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좀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막판에 이걸 이제 투표함을 열었을 때 이 단일화가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그렇게 보는 것도 하나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당 후보가 없는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좀 드문 현상이죠. 여당 선거 없이 야당끼리만 지금 다투는 이런 선거는 과연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하는 네.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선거라고 하면 또 우리 의원님께서 직접 뛰어보시는 게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당선도 돼보시고. 네. 말씀하셨듯이 여당 후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이 문제,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단일 후보가 좀 면피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투표장에 나올 것인지 이것이 좀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희찬 후보의 지역구 역기도 하고 이래서 유권자들이 어떤 형태로 마음을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지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정말 내일 뚜껑을 열었을 때 과연 누가 웃고 있을지 어떤 소감을 말할지 궁금해집니다. 통영 고성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여기도 뜨겁습니다. 후보가 여기는 총 3명이죠. 네. 네. 지금 보니까 그 양문석 후보하고 정점식, 박창정 후보 네. 해서 새 후보가 싸우고 있는데 사실 매우 뜨거운 것 같습니다. 중앙당에서도 집중적인 유세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뜨겁다. 특히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대표도 내려오시고
사실 또... 민주당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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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황교안 대표님도 오시고 열심히 뭐 싸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 재밌는 결과가 예측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그 이제 통영 고성에 나온 후보가 지금 세 분 정도인데요. 네. 세 분을 보니까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인데 이분은 고향은 통영이고 외가는 고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출신으로 뭐 상당히 좀 유리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모친께서 통영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장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방통위에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중앙 정치는 내가 이제 가장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후보는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하고는 또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고 제가 이제 쭉 그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본인의 경력 중에서 아무래도 공안 검사를 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TF팀 실무 책임자를 했던 것을 또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보수표의 결집을 꽤 하시는 것 같고 네. 대한애국당의 박청정 후보는 통영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해군사관학교를 다니셨고 거기서 또 교수로 재직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해양수산 전문가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통영 고성이 원래 보수의 텃밭이다 이렇게 불리는 지역인데 그래서 과연 이번에 보수당에서 당선이 될 것이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군수와 통영시장이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내일 여기도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에 민심이 이미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보궐선거나 이런 거는 집권당이 보궐선거는 대체적으로 좀 불리한 선거가 결과가 이래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통영 고성 경우에는 다소 보수적이고 다만 이 후보 두 분 다 시민들한테 직접 심판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네.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유력 두 후보가 이미 단단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공직과 또는 방통위 활동을 했지만은 직접적인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측면 하나와 또 하나는 좀 보수 터바치를 할 수 있지만은 정정식 네. 후보는 인구수가 좀 작은 고성 출신이고 네. 또 민주당 후보는 통영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인구가 많은 쪽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다 보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성산 같은 경우는 후보 단일 내가 후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영 고성만은 놓칠 수 없다 하면서 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선거의 관심사로 좀 등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는 선거긴 한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1년 뒤에 바로 총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경남 민심의 바로미터 좀 더 확장을 시킨다면 뭐 영남권 또는 PK 민심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정가의 일반적인 얘기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고 노회찬 의원의 자리였던 만큼 수성을 하게 되면 그 국회의원석이 6석으로 늘거든요. 그래서 민주평화당 14석과 함께 그 교섭단체로 이제 부활을 할 수 있어서 이 정의당이 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 PK 국회의원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의미가 클 수밖에 없고 또 특히나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선거에서는 첫 데뷔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두 석 획득을 할 경우에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과 같은 대여 공세를 더 강하게 이어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여러모로 의미 있는 4.3 보궐선거가 바로 여러분 내일입니다. 창원 성산구 또 통영시와 고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격 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4대강 사업 이후에 일명 녹조 라떼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되자 정부가 수문을 단계적으로 열면서 보 처리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금강과 영산강 일대 5개 보 처리안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박 교수님을 모신 건데 지금 4대강 조사 평가위원이신 거죠. 네, 네. 인터뷰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뭐 격려도 받으실 것 같고 비판도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지금 저희 공식적 명칭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입니다. 자연성 회복을 위한.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이 보철거가 주목적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보다 한 단계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4대강을 어떤 형태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는 기획위원회가 있고 4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각 위원회별로 10명에서 한 12명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한 40에서 50명 정도 사이에 인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환경부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각 학회에 의뢰를 했고 네. 그 의뢰에 해서 올라온 멤버들 중에서 또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구성된 거는 어떤 뭐 정파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전문가들의 전문성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각각의 의견들을 놓고 자기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합의된 부분들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발표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관심은 낙동강을 향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4대강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연 낙동강 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감시 리스트 4대강 보 해체 수순 낙동강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선 그 발표된 내용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과 영산강에 5개 보가 있는데 이게 보마다 네. 다 다르더라고요, 결과가? 뭐 결론 말씀드리면 금강과 영산강의 3개 보는 해체 그리고 네. 2개 보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게 이익이라는 게 이번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발표입니다. 세종보, 죽산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해체로 결론을 냈고요. 네.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교량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3,500대 차량이 많이 또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그 다리 기능을 하는 공도교만 남겨놓고 해체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셋 다 뭐 보 해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게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토대로 그 40년 동안 발생할 비용과 편익 뭐 이것을 분석을 해서 결론을 도출한 건데요. 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뭐 세종보 같은 경우에는 뭐 해체 비용이 114억 원 그리고 물 이용 대책 강구에 드는 비용이 86억 원 이렇게 추산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해체를 하면 수질과 생태계 개선으로 862억 원의 이득이 생긴다. 그리고 보가 있을 때 투입돼야 될 유지 관리비가 83억 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체하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네. 해체 비용이 300억 원 정도고요. 편익이 900억 원이니까 뭐 해체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뭐 세종보도 뭐 마찬가지로 뭐 해체에 우리가 100원을 투입한다면 292억 원이 이익이다라는 결론이고요. 백제보하고 승청보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 편익을 따졌을 때 그 편익이 적어서 해체했을 때 비용이 더 큰 것으로 이제 조사가 돼서 해체는 하지 않기로 한 거고요. 수문을 상시적으로 열어두게 함으로써 보호로 인한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의 세금을 해가지고 수십조 원이 들어간 이 이제 사업인데 그리고 환경 문제인데 이것을 이제 7개월 동안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결과를 내낸다는 것은 너무 조급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소 이 사회 간접자부 시설 이런 것은 한 20, 30년 정도 꾸준하게 동일한 조건에서 효용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체 비용이 114억이 들고 이를 통해서 뭐 862억이 이익이 된다고 하는데 네. 국민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4대강을 하기 전에 매년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 재난 수준에 달하면서 그것을 보상하는 비용이 또 수조 원 매년 한 4조에서 한 6조 정도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가뭄 시기에는 이 물이 없기 때문에 간정을 판다고 갈수기에는 또 많은 돈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물이 확보 수량이 확보되면서 생기는 이득이나 이익은 전혀 이제 빼버리고 이 단순하게 보호 해체와 뭐 이거로 돼서 생기는 이익의 수치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이 농민들이 이제 뭐
도해체나 이런 거를 막고 하기 위해 가지고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농민들의 이 입장에서는 사생활 하기 전하고 또 한 이후에 자기들이 농작물이나 이런 과정들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많은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4대강 사업은 22조가 들어갔지만 보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22조가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보를 만드는 데는 약간 1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한 10%가 약간 안 되는 돈인 거죠. 20조는 어디에 쓰인 거예요?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약 4조 이상이 이 하수처리장 개선 사업에 들어간 거죠. 하수처리장 개선 사업에 들어갔고 거의 한 5조 가까운 돈이 준설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준설 사업에 들어갔고 네. 그 외에 천변에 공원 만들고 하는 데에 몇 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 풀밭으로 바뀌어버렸죠. 근데 교수님 근데 이게 1조 7천억 원이라고 해도 적은 돈은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모니터링 기간이 네. 사실 그렇게 세금을 들인 것 치고 또 완공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짧은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설명하려면 지수적으로 해결되어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거는 네. 제가 볼 때 언론에서 얘기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당시에 70년대, 80년대, 90년도에 본류 중심의 지수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본류에서 피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이 지천에서 나는 거죠. 지류에서. 피해 정도, 피해 건수나 피해액으로 볼 때 피해액 중심으로 보더라도 98%는 본류 주변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지천에서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진행될 때도 4대강 사업을 하면은 마치 홍수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처럼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우리 근처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은 밀양 지역이나 이런 데는 밀양 청도천이나 이런 곳은 홍수 피해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가뭄도 해결된다고 했는데 해결되기 어렵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물 부족 국가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댐에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급되는 물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뭄 때에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에 지역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에 부족한 물을 4대강에 본류에다 볼을 막아서 가두은 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국토부가 얘기를 했고 그때 제시된 금액이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10조 원을 더 투자해서 양수장 만들어 넣자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본류에 과도한 준설을 해놓으니까 지천들에서 많은 흙들이 내려와서 지천이 약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천도 지수정책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의 20조 가까운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전 정부에서 주장을 해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제가 발생한 본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선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 22조 들어갔다고 했지만 그 이러한 사업들을 다 하려면 30조 이상이 들어가도 해결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어디겠냐 이거를 찾아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기획위원회가 작년 11월 달에 구성이 됐지만 기획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실제로 데이터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놓고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어떻게 가는 방향이 옳으냐 더 타당하냐에 대한 것들을 논의한 과정이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과정은 아니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를 해체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이게 아주 간단치가 않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정부 정책 위반자라면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낙동강하고 한강의 보호가 이제 11개 정도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이제 낙동강만 놓고 보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합천 창녕보나 창녕 하만보 주변에는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래서 강의 자연성 회복을 주장하면서 이걸 해체를 하든지 완전 개방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쪽하고
거의 생사를 걸고 그렇게 포를 해체를 하든지 개방을 하게 되면 농사를 못 지게 되기 때문에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지금 좀 심각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포를 만들 때 이미 포를 만듦으로 인해서 농사의 피해를 보신 분들, 그다음에 거기서 어업을 하시던 분들이 또 어업 피해를 봤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그때 봤던 피해는 지금 어느샌가 묻혀져 버리고 지금 이제 보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향후에 발생할 손해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농민들의 피해만 너무 부각되는 것에는 좀 우리가 좀 불만이 있다 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지금 얽히고 설킨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단기간 내에 혹은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 보 해체를 두고 특히 민감한 분들이 강 유역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신데요. 같은 마을 안에서도 그런데 찬반이 크게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저희가 그 현장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보 시설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였고 보 유지와 보 해체 대안을 두고 비용 편익 분석 접근에 입각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부의 보 처리 방안 발표 직후 창녕 하만보 유역의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낙동강 수계의 보들도 철거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지역 특성에 따라서 헐어야 될 곳이 있고 헐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주위 얘기를 들으면 하만보가 생기고 나서 너무 좋았다. 홍수나 가뭄의 피해가 전혀 없었다. 홍수가 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차도 못 다닐 정도인데 농사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가뭄으로도 물 걱정은 전혀 안 하세요. 전에는 이게 물이 그해가지고 참 폭군이가 강에 들어가가지고 강을 따게 가지고 물로 퍼고 이랬어요. 했는데 지금은 물이 차가 있으니까 그런 걱정 하기도 없이. 만일에 보를 해체시켜 가지고 물이 낙동강이 물이 마른다고 봤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대책은 뭐 강구는 안 하고 무조건 보만 부수하고 물만 빼면은 뭐가 되는 것처럼 모두들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웃마을 도천면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창녕 하만보가 생긴 이후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농민들이 많은데요. 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강의 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개 때문에 안개가 햇빛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지금도 제가 여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아침 되면은 어디 호수도 아니고 물 한 개가 이렇게 확 피가 올라와 가지고 이 들로 싹 덮는 이 광경이거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제 요 정도에서 그치지만도 그 10월 달, 11월 달 되면은 이 안개가 산 높이만큼도 더 올라갑니다. 그래 되면은 고추나 오이가 됐던 작물들이 햇빛을 보고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을 못 하는 거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난방비가 증가하게 되고 수확량이 감소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00평에 100kg를 계산했을 때 그냥 안개가 안 끼고 썼을 때는 250만 원 정도 드는데 안개가 끼는 것 보면은 350만 원 가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시설 하우스뿐만 아니라 노지 재배 농가까지 보건설 이후 매출액이 절반으로 급감했고 작업 과정은 더욱 번거로워졌습니다. 한 10월 달 이후 이제 배수확을 할까 막 콤바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개가 이게 꽉 끼가 있으니까 수분이 배에 꽉 묻어 있으니까 그 안개가 빨리 그치고 해가 들어와야 배가 말라야 콤바인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한 10시나 이러 되면 이 작업하러 갔는데 보통 막 12시 넘어서 점심 먹고 이제 주로 콤바인 작업하러 가는 그러니까 시간이 한 2시간 넘게 자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6년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발표한 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관측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보가 만들어지기 전하고 후하고 어떻게 변했는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농민들이 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못 해준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 거라. 예. 저희 농민들로서는 참으로 이제 기가 막히고 이제 환장할 노릇인 거죠. 정부는 낙동강의 상황을 관찰한 뒤 연내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요. 존폐의 기로에선 낙동강보. 해체 여부를 둘러싼 대립으로 인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 농민들의 입장이 이 피해 주민이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덕을 보는 주민들도 이라니까 정부에서 결정하기가 참 고노스럽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난 4, 5년 동안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량이 물이 그렇게 넘치지 않았지만은 수량이 크게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수량을 확보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은 하시지만은 실제로 물의 양으로 봐서는 부족 국가 아닌데 물이 이제 여름철에 우수기에 집중적으로 오고 갈수기에는 아예 안 오기 때문에 이걸 우수기에 물이 비가 많이 올 때도 그 강우량을 받은 날 그릇이었거든요. 물거리가 없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다 흘러버립니다. 그것을 이제 강에서 좀 보관을 했다가 갈수기에 때 이제 사용을 하고 이러는데 이 사대강을 뭐 자잘못을 떠나가지고 저는 사대강을 아까 우리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이 사대강을 먼저 정비하는 것보다는 지천을 먼저 정비하는 게 옳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천부터 사업 전이라면 네, 사업 전이라고 하면은 지천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그리고 사대강으로 가야 되는데 어제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이미 이 국민의 혈세가 수십조가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보철거나 다른 행태를 준비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지천을 색강이라든 이거 살리기에 오히려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또 정치권에서 또 갈등을 키우는 측면도 사실 있어요. 이게 뭐 비용 편익에 대한 어떤 분석, 뭐 과학적 접근, 뭐 주민 의견 수렴, 뭐 이런 것들로 제시를 해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 반대하는 건 역시 이제 좀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뭐 잘못됐다, 결론이 잘못 도출됐다, 조목조목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습들을 보면 뭐 객관적이지 않다라거나 뭐 전 정권 흔적 지우기다라는 좀 그런 좀 추상적인 내용으로 좀 쟁점화하고 좀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뭐 이런 식의 좀 비판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대안을 뭐 요구하고 있는 농민들로서는 이제 뭐 정치권에서 이런 정쟁 자체가 큰 도움은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뭐 정치적인 걸로 가서는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낙동강 같은 경우는 1,100만이 먹는 식수원입니다. 녹조 문제 때문에 작년에 어느 정도였냐면 합천보에 1ml, 1ml라고 하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요 정도, 네. 손톱 정도 되는데 거기에 녹조가 126만 셀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0만 셀 이상이면은 대발생이라고 해서 거의 재난에 준하는 대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부산 쪽, 부산 정수장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태가 이틀 더 연장됐다면은 상수원 공급이 중단될 상황이었다라는 얘기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농민들의 농업 용수는 정부에서 분명히 문제 없게끔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결론이 나든요. 그렇습니다. 뭐냐 왜 그러냐면은 농업 용수에 대해서 농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보호에 가두어져 있는 물이 저수지에 가두어져 있는 물처럼 생각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는 관리 수위라고 해가지고 그 수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을 뿐이지 가두어져 있는 물을 쓴 게 아닙니다. 그럼 뭐 어떤 물을 썼냐면은 결국에 댐에서 흘려보내는 물을 쓰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를 열고 닫아놓고 또는 보를 없애고 없애지 않고 해서의 차이는 뭐냐면은 물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의 변화밖에 없습니다. 물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졌을 때는 뭐냐면은 물을 뽑을 수 있는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하겠다. 지하수가 좀 더 떨어지는 부분들은 관정을 좀 더 추가로 파주어서 농사 짓는 데 문제가 없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대로면 예. 지금
보를 해체하든 혹은 뭐 상시 개방을 하든 농민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가 그 무리가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정책도 함께 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벌써 내놓은 거죠. 그렇다면 이건 소통의 문제입니까? 왜 소통, 농민들은 그게 아닐 것이다라고 소통 얘기하는 문제도 거. 있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특히 이제 금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인 대응이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호도하고 그래서, 있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그 의원님께서 물을 가두어 놓기 때문에 많은 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물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만보 같은 경우는 20cm만 물이 내려가면은 위에 있는 그 유어면 쪽에 있는 양수장은 가동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두어져 있는 물을 쓸 수 없는 거죠. 6m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을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우리가 열어보고 테스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들도 그런 시스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저도 이제 전문가로서 이해할 때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게 그 낙동강만 얘기했을 때 그 물로 농작물을 농사하는 건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많은 물들을 이용을 해서 농작물을 지으면은 농작물의 조류 독소가 축적이 되는 걸로 결과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 물로 농사를 지어왔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어류에 대해서는 네. 환경부가 늦게나마 녹조가 많아졌을 때는 어류를 섭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어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국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때는 그 부분이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류에 대한 축적 부분이나 식물에 대한 축적 부분, 우리가 먹는 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은 일본에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진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아까 의원님께서는 한 20년 정도 두고 보자 그러시는데 20년 두고 보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이 4대강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축산보구 같은 경우에는 네. 보를 그 개방 이후에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4대강에 이제 확보된 이 물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용수를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이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지루로 들어오는 그 4대강으로 들어오는 지루에서 네. 들어오는 이 오폐수 이걸 원천적으로 저감시키는 방법 그것이 녹조 확대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니까 조금 더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요 녹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전과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 발생 일수는 급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녹조 발생의 위치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낙동강에 녹조가 생겼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호수 아니면 호수라는 댐이죠. 네. 댐 아니면은 하구뚝 상류 지역, 서낙동강 이쪽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4대강 사업 이후에는 낙동강 전 구간으로 확장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오염원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다는 분들 계십니다. 지난 홍준표 지사도 그렇고. 그러면 그 전에 4대강 사업 전에는 그런 오염은 안 들어왔냐 이거죠.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축산 농가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많은 오염원을 쏟아 부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에 4조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수종말 처리장의 개선을 이루었고 그래서 실제로 인 항목을 보면은 4대강 사업 이후에 많이 줄었습니다. 5분의 1 정도로 줄었거든요. 5분의 1 수준으로 준 거죠. 엄청나게 많이 준 겁니다.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녹조가 생기냐 이거죠. 인을 줄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을 줄이지 않으면 녹조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인을 줄였음에도 엄청나게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지체 시간의 문제였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체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수위를 낮춰야 되는데 수위를 낮추면은 양수를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왜냐하면 한반도 대우나처럼 뱉띄우려고 했기 때문에 네. 수위를 맞춰놓으니까 수문을 열어서 물을 낮추면 농업용수를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위를 낮추지 못하고 녹조를 계속 우리는 그냥 우리는 녹조 발생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물 때문에 낙동강 하류 지역에 살고 있는 1,100만은 녹조 독소가 있는 그 수돗물을 먹고 있는 거죠. 교수님이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셔서 빠져들죠. 제가 한참 경청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 낙동강 물로 매일 씻고 먹고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작년 여름에 그 수돗물로 틀었을 때 나던 그 엄청난 냄새를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수돗물로 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냄새인지 물 냄새인지 알 수 없는 악취가 정말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물로 씻고 먹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아이들을 먹여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농민들께서는 이게 농작물을 키울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농작물을 키우는 물이라는 그 전제에는 깨끗한 물이어야 하거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녹조가 있어가지고 독성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 더러운 물로 농작물을 키우고 또 거기서 나오는 생선을 우리가 먹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같이 공멸해가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4대강 사업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여러 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때 국토부 직원 김희태 박사가 양심선언 비슷하게 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한반도의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수질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줬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악화됐다, 수질이라든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대부분이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을 잡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농업 용수가 부족한 문제는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이게 그러니까 봄말이 전도가 돼가지고 농업 용수라든지 물 확보를 위해서 수질을 어느 정도 지켜보자 내지는 좀 포기하자, 양보하자 이거는 저는 선후가 바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4대강에 물을 갖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네. 꼭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좀 견해 차이가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 하천에서 나오는 질소나 이 하천에 유입된 영양물을 막아내는 데 대해서 물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죠. 저는 물을 깨끗이 하고 또 낙동강을 비롯해서 물을 살리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뭐 낙동강 편을 살 때 머리까지 깎고 물 살려야 된다고 투쟁을 한 사람인데 네.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리 하나의 정책이 시행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하고 그것을 정확한 판단 속에서 해야 국민들이 내는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고 이렇게 엉뚱하게 쓰이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4대강 사업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자산못을 떠나가가지고 이것을 다르게 좀 살리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염원이 들어오는 것들을 다 막아서 하려면 수십조가 들어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흐름의 조건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비점 오염원들의 문제 중에서 축산폐수 문제가 있는데 축산폐수는 대규모 축산농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거의 이 상당 부분의 그 축산농가는 일반적인 영세한 축산농가들입니다. 그 농가들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다라는 거고 그런 사고에서 그러면 그 축산농가들 보고 축산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은 농민들 이상의 반발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이라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혈세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혈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혈세가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아까 그 참고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은 홍종호 위원장이 발표할 때에 경제성 평가를 최우선으로 했다라는 거였거든요. 4대강 사업할 때 경제성 평가 안 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라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제성 평가하지 않고 그냥 넘어왔던 사업이지만 이번에는 경제성 평가해보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고 발생하는 손해는 무엇인가. 아까 농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 영상들도 있었지만 농민들의 농업용수 피해는 모두 다 불편익으로 계산했습니다. 모두 다 계산을 하고 편익과 불편익을 계산을 하더라도 그게 편익이 더 높게 나온다면은 이것은 해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예. 보를 그냥 상시 개방을 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예. 거의 상시 개방을 해서 수질을 좀 개선하고 예. 뭐 가뭄이다 예. 이럴 때는 좀 닫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상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네. 기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보를 수문을 열어놓고 닫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하만보 같은 경우에는 하만보 하류에 어느 정도의 세굴이라는 것은 모래가 썰려 내려가는 건데 네. 수심이 거의 한 27m 정도 됩니다. 하만보 아래쪽이. 그건 왜 그러냐면은 물이 흘러가면서 그거를 썰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공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은 AS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업체들이 시공했던 업체들이 고쳐줬습니다. 이제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물론 항목들이 몇 개 남아있는 건 있지만 대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가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돈 가지고 관정도 파주고 양수장 개선해주고 해서 충분한 물들이 공급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낙동강이나 보 개방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제발 정치적인 논리로 얘기를 하지 마시라. 뭐 어느 당에 유리하고 어느 당에 불리하고 절대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느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적합한 방법인가를 분명히 그 지점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이 보 해체와 관련해가지고 언론 보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이제 농민들의 농업용수 부분이다 보니까 항상 그것이 부각돼서 보도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농민들에게도 이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1,100만의 우리 그 영남 시민들이 다 먹고 있는 식수입니다. 그래서 식수라는 차원에서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문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물, 바로 이 물이 그냥 내 몸이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건강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만은 되도록이면 사회적으로 좀 합의를 이루고 그 합의를 통해서 다음 이야기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첫 번째, 첫 단추부터 정쟁의 희생물이 돼가지고 제대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발 그런 면에서는 정치권에서 좀 반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경제적으로는 어떤 걸 따져야 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떤지 이거를 정확하게 물론 누가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국민들이 좀 비교하게 해주고 다 같이 좀 공론화 분위기가 돼서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애초부터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 쇼가 벌어지고 그냥 호도하고 논리는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보고자 했는데 아마 보시면서도 저건 정치적이네. 그렇게 판단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얘기를 좀 나눌수록 아 이게 참 정말 복잡한 문제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이런 말씀해주셨잖아요. 낙동강 보 자체는 모니터링 자체가 힘들었었다. 근데 결론은 그러면 뭐 도출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모델을 다 구축해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결과들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이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보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행은 되어질 것입니다. 진행은 되어질 것이고 아마도 올 연말까지는 그 내용들이 다 정리되지 않겠나. 예, 뭐 신중하게 진행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뭐 예상은 됩니다. 이게 그 환경부가 이번에 보처리 방안 발표를 하면서도 이거 제시안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확정안이 아니라 그래서 네. 이게 물관리 기본법이 이제 6월에 시행이 되면 이 법에 따라서 이제 관계 부처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이제
그 물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요. 여기에 이제 이 제시안이 상정이 돼서 확정이 되면 그 여기서 이제 최종 방안이 확정이 되는 거죠.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실시 설계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환경부가 좀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한 또 세부 이행 계획을 또 별도로 마련하겠다라고 한 만큼 이게 뭐 당장 뭐 확정이 되더라도 이게 뭐 내일 착공이 돼서 보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지역의 낙동강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보호 개방폭도 확대를 하고 모니터링도 좀 더 심층화해서 이게 처리 방안에 대한 부분은 그 연말쯤이나 나올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 낙동강은 문제가 또 단순하지 않은 게 행정구역상으로 이제 TK 지역과 이제 PK 지역을 걸쳐서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보호를 개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상류 지역에는 개방하지 않겠다라고 하류 지역만 개방하겠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옆에 교수님께 뭐 좀 여쭤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개방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지역이 과연 합심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 지자체가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치인들이 하실 일은 이 지역 간의 갈등이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일을 지혜롭게 좀 하나로 모아주시는 일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셔야지 국회에서 그렇게 맨날 농성을 하실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10년 전에 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 지금의 보호 해체 논란도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후유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전철을 받지 않으려면 더 많은 시간을 소통에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대강 보호 처리 정책만큼은 충분한 공론화 시간을 거쳐서요. 환경과 민심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도 관련 사항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띤 감시해 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와는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시종일관 잠만 자는 국회, 또 무리한 독설로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정치를 혐오하고 외면하는 분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의 대가는 너무 무겁다는 걸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국민들은 다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내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투표로 민주주의의 주인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시자들은 KBS 홈페이지와 마이케이 앱,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